제가 한주 빼먹었습니다. 어, 그래도 그만하게 만문다행으로 이 자리에 오늘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자석어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 크게 부딪힌 것은 없는데 삼준 충돌을 의해 가지고 충격파가 내 몸에 좀온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올해 서가 어, 있어 보니까 제가 이 강의 아니라도 다른 데 강의를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강의를 하고 일로 왔는데 오전에 한두 시간 서가 있어 보니까 상당히 몸이 옛날에는 가뿐했는데 몸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뭐또 효소를 먹고 일하면은 원상 복귀가 될 거를 믿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laughs> 내가 내 자신만 위해서 뭐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좀 병원에 아직까지 누워 있어야 될 처진데, 여러 분들을 위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러한 강의를 듣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말이 쉬워서 건강이지, 정말 건강을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몰라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못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건강을 여러분들이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왜 그러냐 할것 같으면, 은 자연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바로액 효소는 몇만 분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 바로액입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입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바로가 돼서 효소로 베링을 시켜서 우리 세포를 만들어서 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의그 바란스를 맞추게 하는 역할이 효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음식은 전반적으로 수, 수십만 분의 일을 분해시켜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우리 머리, 뭘 가닥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고 발톱, 손톱, 모든 그 분야까지 이 바로 애그 효소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하는 이런 음식이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입이 병도 만들고 죽음도 입이 잘못해서 죽음까지 이루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입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은 여러분들이 자연의 섬리성을 잘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입에 주어 엮는 모든 물질들이 불에 끼가 잘안 듣는 거예요. 맛이 있다 그으면은 이게 독약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집어 엮는 겁니다. 입이 땡기니까. 그게 먹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욕이 돼서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 우리 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입을 잘 다물고 폐고 하는 이 역할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정신의 부력기를 잘 만들어 나가면은 건강은 틀림없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자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비례로 우리가 <laughs> 음식을 먹어야만이 병이 안 생기고 무병장수를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비례표로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사사입법으로 잡사 그러면 첫째 사는 그렇게 사십 퍼센트를 합시다. 백 퍼센트를 기준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0 퍼센트, 사십 퍼센트, 이 퍼센트 영양을 구분해서 잡수면은 절대적으로 무병장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자연의 그 공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도 그걸 여러분들이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럼 첫째 40%는 우리가 먹는 흰 빛깔 가진 쌀이라든지 밀가리라든지 이러한 탄수화물 이것이 40을 능가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거는 좀 줄여도 줄이면 줄일수록 상당히 건강 유지하는 데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음식들이 옛날 집안 습관으로부터 국가 정책으로부터서 이미 습관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탄수화물을 40 이상 잡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밥상에 탄수화물 내가 40% 이상 먹으면은 병이 온다. 이것을 강력히 자기 두뇌에 입력을 시켜서 관찰해 보시라는 거지, 밥상을. 근데 밥상이 차려져 있는 밥상 내용이 그렇게 안돼 있거든. 안돼 있으니까 입에 맞는 것만 계속 뭐 먹다 보면 탄수화물이 거의 배 정도로 40 아니라 50, 60 정도로 거의 우리 국민들은 잡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산은 유 어~ 유질 성분이 가진 모든 음식 고기니 무신 콩이니 무신 겐가루니 뭐~ 이런 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오만 고기 중류는참치라 이것이 유질 계통으로 그~ 단백질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40을 잡수라는 거지. 요이 그러니까 탄수화물 40, 기름 종류로 40, 그러면 이제 80이 되죠. 나머지 20%는 뭐냐 할것 같으면은 야채를 잡수라는 겁니다. 야채. 그래가지고 4, 4, 2를 잡수면은 우리가 아, 어릴 때부터서 쭉그 부모로부터서 받은 습관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까지 잡사 왔으면은 절대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이미 당뇨다, 혈압이다. 뭐고지에이다 아토피다. 오만 백마가 이미 그 기후를 잘못 지켜 가지고 이미 파괴가 다돼 있다 이 우리 몸이. 그러면 이 파괴돼 있는 이 몸을 원상으로 수정을 하려 그러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 같으면은 비율을 433으로 바꿔야 돼. 탄수화물은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배가 불러야 <laughs> 배가 불러야 식성이 풀리니까 뭐를 집어여도 집어여야만이 이것이 쾌감을 느끼게 되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탄수화물 4 0 30 정도 먹으면 좋지만은 우리의 이 삶의 구조가 그리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정심이라든지 아침이라든지 오늘 저녁 먹을 거라든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40이 훨씬 넘습니다. 아무리 줄일라 그래야 절대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한달 평균적으로 따지 보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건강 관리 탄수화물 몇 프로 먹는 거아까 7, 8, 10%를 먹습니다. 탄수화물. 그러니 우리 국민 건강이, 어, 그대로, 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절 여러분들이 7, 8 0그 하면 거짓말 같지만은 한달 평균치를 중량으로 이렇 환산을 딱 해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우리가 탄수화물 자체에 우리 몸은 이미 젖어 있고 망가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망가진 이 체질을 원상, 무병장수 지금부터라도 하려면은 433으로 바꿔 보면은 개성이 서서히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채의 종류가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양은 우리가 아까 442로 잡수라, 그거는 20%의 야채지만은 절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0%를 절대 못 잡습니다. 많이 먹는다. 어떤 저 우리 가정에 이 체크를 해보면은 많이 먹는 야채 많이 먹는다. 해야 김치. 어떤 데는 김치 위에는 불 종류를 구경을 못 해. 거의가 다 그냥 뭐 어? 다른 뭐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은 것이 된장찌개, 뭐뭐 무신찌개 이런 종류지. 우리 식당 자체가 그마침 이것이 무병장수 할수 없게끔 이미 우리 몸은 거기에 젖어 있다는 얘기. 그거는 본인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조상님내 붙어서 습관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그 집안의 내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니다 집안 내력이 옛날에 우리 역사는 못묻고못 못 살던 그런 역사가 길어가지고 이 2조 500년의 이 역사가 사실상은 대한민국 기가 막힌 두뇌라든지 모든 영향을 다 갖춘 그런 우리 국민의 정서 종자인데 이 좋은 종자를 2조 500년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서 우리가 그러한 역사에 젖어 내려온 이 습관성인 건강 체질이 어 현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던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불과 몇십 년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십 년안 되는 사이에. 너무 먹는데 풍부하니까, 막 이렇게 국민 건강이 망가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성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그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건강 유지에 조금 전에 433으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어 식단을 그렇게 짜 짜주시, 주식으로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이 물입니다. 물.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수분이 70% 이상입니다. 그럼 이70% 이상의 이 체질을 갖고 있는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건강한 보통 어, 몸무게 65kg에서 75kg 이 사이에 체적을 가진 사람이 하루 물 용량이 얼마냐 하는 것 같으면 적기 먹어야 2터입니다2 그러니까 큰 물병이 있죠. 그 하나입니다 고기 2리터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솔직히 해서 그 물을 2리터 생물을 마시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 중에 불과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현재 여러분들이 습관상 잡수고 계시냐할것 같으면 먹는 음식을 통해서 1리터는 먹는 겁니다. 국을 통하나 무신 나물로 통하나 뭐 어떤 반찬을 통하나 뭐 어떤 뭐를 통하든간에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그 수분 양이 한 1리터 정도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2리터가 필요로 한데 1리터는 억지로 마시 줘야 되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 숙용을 마신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떤 경우라도 건강을 100% 유지하고 피곤을 덜어게 하고 소화 능력을 도우라고 그러는 것 면은 이 물을 억지로라도 1리터는 마셔 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1리터를 우리가 마셔줘야만이 여러 가지 우리 몸 속에 들어가는 이런 그 물질들이 효소 발효약을 통해서 효소로 변하는 그 변질 속에 이 수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을 그렇게 마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억지 식단을 짜더라도. 그렇게 한 10일 내지 15일만 딱 짜놓고 한번 잡사 보시라. 어떤 환자라도 그와 같은 식단에서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 병을 못 고치면은 약이 없는 겁니다. 뭐 병원에 가서 하는 거 쬐고 뭐 하고 그거는 임시 변통이 지나지 않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을 유지해서 무병 장수에 임할 것 같으면은 어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식단을 짤때 하루에 2리터가 우리 몸이 필요하다는데, 1리터는 음식을 통해서 하여간 뭐 이리 먹으나 저리 먹으나 몸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1리터는 억지라도 잡수시라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으려 그러면은 이놈의 물을 믿을 수가 없어. 이 물이 솔직해서 검증된 물이 대한민국에 몇 가지가 안 돼. 식당 같은데서나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수도 물 같은 이런 거는 100% 믿을 게못 됩니다. 솔직히 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물을 그렇게 드시라는 거지 나쁜 물을 그렇게 드시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더 악조건에 들어갈 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검증된 물은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 삼다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반수로서 최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알프스에서 나오는 물이나 영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반에서 나온 물, 세계 미국에서 좀 세계 각국 좋다 크는 물을 한치다 날리 해서 성분 분석표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제주 삼다수가 그 다섯 가지 물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보고 내가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어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 물이 안 나오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도 그러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제주 삼다수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데이터상으로 보고 제 스스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바로 액기라든지웬만한그 물을 많이 드시고로 하는 환자들에게는 저는 삼다수를 권합니다. 삼다수 회사에서 날로 사실상 상을 줘야 되는데 이게 나는 굉장한 그 삼다수 매니아입니다. 아. 지난번에 지난번에 강의 중에 우리가 제가 그 오메가 3 식스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오일 중에 그 오메가 오메가 스리는 어, 정말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을 관리해 주는 기름 중에 최고 기름이 즉 오메가 오메가 사인데이그 오메가 3는 어 사실상은 오메가 이 3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야채 종류에 최고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채를 많이 <laughs> 그 많이 드시라고 아까 이 얘기한 사삼삼 공법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고 어,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무빙 장수에 꼭 필요한 그 영양소 중에 하나가 그 소금입니다 소금 이제 이 소금 소금 이 소금 성분하고 또 우리 몸이 몸에 없어서는 안될그 중요한 원자 중의 하나가 칼륨입니다. 칼륨.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을 어~ 어~ 어찌 됐든 간에 이 소금을 좀 적게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론이 있으면은. 참 최고 건강법의 방법론인데 우리가 이 소금에 문화가 얕은 국민일수록 소금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찬이라고는 이게 짜야 이게 무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네들이 살아온 이 역사를 가만히 볼것 같으면은 옛날 김치는 요새 김치하고 비교도 안 돼. 그 마침 작고또 젓갈류도 이 엄청 소음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 우리가 먹는데 이 소금하고 칼륨은 사실상 행제지간입니다. 행제지간인데 이 소금을 여러분들이 맛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 맛있는 소금을 만들려고 먹으는것 같으면 염분을 뽑아야 되거든요. 간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염분을 뽑아야 되는데 이 염분을 뽑는 방법은 즉 제일 좋은 것은 효소 바로를 시켜서 염분을 뽑는 방법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소금에도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소금 속에 사는 미생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소금 속, 그 짱기 속에서 소금 속에 미생물이 안 사는 것들면은 젓갈이 되지 않는 니다 그래서 이 소금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 몸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 정말의 소금 속에 있는 이칼륨 그래서 이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뽑는 방법은 옛날에 그 주겸이라 하는 구중구포는 그걸 뽑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주겸을 만들어 잡수려 그러면 일반인들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비싼 주겸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주겸을 우리 식단에 올려놓고 잡수는 돈 많은 분들도 있게 있겠지만은 대중적인 가정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이론에 불과한 거지 절대적으로 그게 행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금을 무조건 단체로 사든 뭐 어떻게 모임에서 사든 일반 아파트에서는 이 소금 관리가 안돼 그나 단독 주택 같은 데서는 단체를 우리가 이 효소, 이 동아리가 이루어지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단체 소금은 싸니까. 한가마이에 2만원 맞으면은 썼다 벗었다 하고 사니까, 어, 이거를 1년에 한 가정에 한 다섯 가마이 정도만 사서 이 어떤 창고에 이 모아서 관리를 하면은 이 소금이 3 년만 딱 넘어가면은 금은 보화가 되는 겁니다. 3 년만 딱 넘어가면은 그리고 소금을 제가 어 한2 0년 전부터서 저는 소금을 사서 창고에다가 재놓고 이렇게 지금 저한테 최고 오래된 소금이 한 22년 정도 된게 있습니다. 근데 이 22년 된 소금은 지금 내한테 두가병이 없어. 금덩어리가제짜애 낍니다. 그 갖고 김치를 담겼다는데도 김치 던지는 못 닦으랍니다. 아까워가지고 그 이후에 뭐 10년짜리, 8년짜리, 7년짜리, 뭐 10이 이런 거는 내한테 많이 있으니까, 그걸 담지 왜 필이면은 두 가마이 밖에 없는 욕을 가지고 담을라고 애를 쓰는지, 어, 그래서 내가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제가 소금 관리를 해오는데, 제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소금이 한 20년짜리 여러분들 이거 먹어 본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이 20년짜리 소금을요. 딱 들읍 흰지에 지금 천일염 한컵 하고 이십 년짜리 소금 한컵 하고 딱 따라보면은 그 무게가 십배 차이 납니다. 체 가벼워요. 그리고 흰재 천일염을 뭐신안서 나오는 최고 천일염이라 해도 입에 딱 이어 보면은 뒤에 쓴맛이 돕니다. 그런데 20년 된 소금은요, 거의 아작아작 심어 먹어도 그렇게 짠 느낌을 안 느낍니다. 그 마침 소금이 좋아지다 거기에는 그 간수 염기가 거의 그게 누가 처리해 주느냐는거 물론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산소 미생물이 소금 속으로 침범을 해서 그 소금 미생물이 계속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 주겠지만은 어, 그 마침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이 자연의 섭리가 그 마침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우리 건강의 지킴이를 지키줄 수 있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죄는 어떠한 강의 속에서도 자연의 섭리를 앞서가는 과학은 없는 걸로 지나갑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의 섭리를 능가할 수 있는 과학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진인척이 아무리 죽을병이 생겨 있더라도 자연의 섭리를 활용을 잘하면100% 살아납니다. 그거는 제가 자주 납니다. 아무리 상가를 밖에 못 산다는 사람도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서 현재 15년 이상 사는 사람을 나는 여러분 봤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마침 우리가 아둔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 그 섭리를 잘, 어? 우리가 귀를 통해서, 테레비를 통해서,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런 섭리를 많이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그 섭리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옮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요쪽 귀로 듣고, 요, 눈으로 딱 보고, 요쪽 귀로 뭐 방송에 듣고 여쭙기를 흘러버리고 내가 지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한 번쯤 두 번쯤 하지만은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돈벌이가 있다 그러면은 금방 옮겨 응? 어? 돈이 된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실행에 옮기는데 건강에 그렇게 돼서 무병장수를 할수 있다는 소리는 귀가 마르고 달도록 들어도 행위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깨우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은 이 강의 백날 들어봐야 사실상은 실행하지 않으면은 이 시간이 허무한 시간입니 아무 수작도 없는 시간입니는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제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제 경험과 체험과 제 노력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계 빠짐없이 다 들려주고 싶지만은 어? 그것을 서로 뜻이 통해야만이 그게 내 정신이 전달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뜻이 안 통하면은 절대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로 액은 왜 여러분들이 바로 액 바로 액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 아신다는 것때문에내 몸이 먹어서 내몸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밖에 좋은 조건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 몸속으로 집어 여주면은 내 몸이 그 마침 편안하고 수월하게 내 몸속에 들어있는 이 백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통하나, 눈을 통하나, 코를 통하나, 귀를 통하나, 백마들은 한없이 계속 내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방비를 해주냐? 우리 몸 속에 있는 백혈구가 지키는 거이 백혈구가 어? 우리 몸을 총칼로 들고 총 무장을 해서 지키고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코를 통하나 입을 통하나 음식을 통하나 딱 들어와서 내몸 속에 침범을 딱 하면 백혈구가. 총알같이 그 위치에 달려갑니다. 전장을 해서 이깁니다. 이겨서 그거를 계속, 암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암성분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암성분을 지켜주는 것이 지 누구냐? 백혈.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조금 태만한다든지 무슨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뭘 가욕했다든지 무슨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내 건강을 치명적으로 치명타를 줄수 있는 계기가 딱 됐을 때 거기에는 암이 딱 자리를 잡는 겁다 자리를 잡아서 그그 그 세포를 잡아 먹을 때 백혈구가 그거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백혈구가 벌써 진이 빠졌다. 못 이긴다. 못 이기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병행균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 몸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로 우리 몸에 백마가 빨리 침범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입을로 통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못돼서 그와 같은 빅마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오늘 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요즘 내가 몸이 다쳐가지고 제 강의를 대신 맡은 교수님이 어~ 지금 조금 전에 그~ 약제 발효 강의를 아마 하신 모양인데 어 쌍화 발효액을 하신 모양인데 그~ 쌍화는 여러분들이 우리 동아 동의보감이나 여러 가지 이미 우리 사회에 늘 알려져 있는 이름 있는 어 그~ 약제 이름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그 쌍화는 우리 몸에 좋은 기능성 여러 가지 약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복합적으로 그 쌍화탕 그러면은 이미 그거는 우리 한방 의학에서 공인된 어그 약재법입니다. 그런데 저그 쌍화라든지 경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한약 그 그 약성 공법은 어, 이미 우리 사회에, 우리 어른들, 지금 한약방에 가면은 참치다, 옛날 동일보감의 그 공법대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금 강의는 요전 교수님이 이거를 끓이지 않고 여러 가지 발효를 시켜서 그 속에 들어 있는 약성분을. 우리가 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좋은 방법론 중의 하나입니다. 아 우리가 옛날 한약은 거의가 다 한약 단지에 팔팔팔팔 끓여 다려 가지고 그 100도 이상 끓는 그액 속에서 어 우러 나온 그 약물을 우리가 마셔서 몸의 병마를 그 처리하는 그런 공법으로 현대 한약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자 이것도 한번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지금 다리지 않고 저렇게 바로 액을 만들어서 멋진 마시게 됐다는 것은 정말 일부 그 효소, 미생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공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 효소 보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어, 이 책을 제가 발간한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책세 권을 발행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 자연의 섭리를 이용한 작품 세계라 해 가지고 어 살아 있는 우리 야생화를 여러분들이 분재라든지 분화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각 가정에서 또 어떤 전시에서 감상을 많이 했으리라고 어, <laughs>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그 자연의 섭리 석부작 목부작 이런 거는 우리가 한글 사전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게 석부작이라는 목부작이라는 이러한 그 자연 우리가 조상들이 쓰던 어떠한 그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제가 그 작품 세계를 만들어서 수많은 전시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를 통한 내용을 제가 국무총리상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기틀로 해가지고 제가 쓴 책이 그 자연 섬리학입니다 그래서 그어 책을 만들었고 또어 우리, 우리 꽃을 이용한 자연의 감상법이라 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하고 요거를 그 책들은 만든 지가 벌써 근 20년이 다돼 갑니다. 그나이 책을 만든 지는 제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효소를 어, 연구하면서 현재까지 어, 지방 여러 가지 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의한 내용들을 어, 총망라해가지고 거기에 제 나름대로 얻은 긴문을 여기에다가 실어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책이 나간 지가 옛날에 이, 저, 저이 교수님들도 실질적으로 내가 이 책을 쓰기 전에는 한약을 나무 둥거리를 가지고 바로를 해서, 무신 뭐 씨앗을 가지고 바로를 해서 뭐 한다는 이런 단어 자체도 이 세상에서 없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들어서 하고 지방 강의를 다니면서, 어 어떠한 어떠한 물질이라도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미생물을 활용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성분을 밖으로 추출해내서 우리 인간이 섭 어, 섭취를 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여러 가지 우리 몸 속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의 미생물을 우리가 먹어주면은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강의를 제가 이런 책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한의학 계통에서 무신 이것을 다리지 않고 뭐 하는 공법이 또 가루를 내서 하는 공법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공법이 나와서 이제 좋은 그 약재를 옛날 조상들이 쓰던 그 공법을 탈피해서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계기점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약재를 그 약재 무게 마침 그 약재 무게 마침 집에 여서 밥통에다가 바로 시키면은 그 물이 한 (4~5일만에)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다 빨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팅팅 부은 그약그 그 약재를 뭐를 가지고 바로를 시키면 은 가장 좋으냐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그, 어, 바로 시 물론 무물이라든지 뱀물이라든지 어떤 과일물이라든지 이런 물도 좋지만은 최고 좋은 거는 고래새물입니다. 고래새물을 고중량마침 그 집어 넣고 근데 그렇게 그, 증거를 숨쓰는 단지에다가 집어여서 전체 중량맞침그 흑설탕이나 중백을 집어여서 발효를 최소한도로 목질부를 발효를 시킬 때는 그 성분이 완전히 추출되려면 3년을 숙성시켜야 됩니다 지금 7개월이다 뭐 1년이다 하는 거는 그 속에 그 목질부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로서 미생물이 그까지 절대 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미생물이 침범하기 하기 위해서 이개월이나한 50일 이상 한 60일간 보험 바통에다가 물을 여서 물을 침실시면은 딱딱한 마른 그 속에 수분이 들어가니까 그 수분이 들어간 그 상태에서. 설탕을 넣고 수분, 저그한삼덩굴이나 고래새물이나 뱀물이나 무물이나 뭐 어떤 과일물도 다 괜찮습니다. 이어가지고 그 전체 중량 마침 흑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그리 갖고 바로를 시키면은 기가 막힌 미생물이 발달해서 그약 성분의 100%를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요전 금요일 날 강의한 그 교수님을 제가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심리 안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야. 왜냐하면 그 딱딱한 수분기 하나 없는 저기에다가 물만, 아니 그 뱀물만 여가지고 그 미생물이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7개월, 8개월에 침범이 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 성분 100%를 미생물이 밖으로 뽑아 낼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 밥통 회사가 보 밥통은 온도가 70도입니다. 70도에 뜨다. 여러분들이 빨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름진 빨래를 찬물에다가 아무리 세리 어, 비비고 어, 생쇼를 해도 그 기름기가 빠집니까? 뜨뜻한 물에다가 어느 정도 과열해야만이 그 빨래 속에 들어있는 진이 다 빠지는가. 마찬가지 원리가 조금 저게 설명하는 그 원리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해 잡숫고 수 하면은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어, 그 공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잡수시면은좀더 가중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얘기고, 제가 얘기한 이고래새 물은 적골목이라 해가지고, 특히 여러분들 어 나이 좀 되면은 참치다, 빼가 산성화가 돼가지고, 어, 이 제대로만 부딪히면은 그냥 망가집니다. 어? 연질이 없어져가지고. 어 나도 며칠 전에 차 사고 나고 몸이 오 되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전신이 막한번 받침에서 충격파를 받으니까 서로 뼈 마디끼리 응겨져 가지고 만신이 아파가지고 그날 사고 난 날은 걸음도 못 걸었어요. 힐체 에 당겨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제가 이제 벌써 이것이 한3 주째 되잖아요. 걸어서 지금 강의를 할 정도쯤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바로 얘기라 하는 효소는 벌써 제가 여러 수십 잔을 마신 겁니다. 마시니까 회복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제하고 그 젊은 나이에 쓰러진 그 조교는 지금도 못 일어나서, 어? 나이가 어, 내보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산 증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무병장수할 수 있는 공법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스스로 개척을 하라. 나는 벌써 내 강의가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 강의는 벌써 케케문 강의. 왜냐하면, 이미 내가 겪어온 여러 가지 경험은 벌써 가거다. 이제. 지금 앞으로 내 강의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한 단계 더끝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얘기라든지 효소를 만들어져 나가면은 정말 훌륭한 빅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얼마든지 찬상들이라고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쭉 어, 돌려 보시고 첫 페이지 뭐 이쪽 보면은 어, 대체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금방 납득할 수 있는 병에 따라서 병을 이기는 약초 같은 거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쭉 한번 돌려 보시고 이 책이 필요하시면은 우리 간사님한테 준비를 해 주시면은 어, 제가 요 책은 책값이 2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4천 원 DC하고 2만 원만 내면은 어, 여러분들이 사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내공법으로 하면 1년이면 먹어도 되는 데 1년도 제 생각은 부족한 거야. 3년 정도는 돼야만이 그 대신에 이걸 여러분들이 거 지금 바로 하는 이것도 틀림없이, 무슨 베란다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이런 데 놔놓고 여러분들이 드시려고 연구를 할 겁니다. 효과 훨씬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자연의 섭리대로, 자연의 섭리와. 싸워서 이기는 미생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드시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어? 수억만 년을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그 철학이 댕긴 그러한 자연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을 우리가 닮아가는 행위도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자는 이 얘기로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니까 좀더 열어도 되는데, 쟤는 왜 200cc만 열어라 그러냐는 것 같으면은 200cc만 열도 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또 뒤에 들어가는 그 설탕이 또 많이 들어가야 돼. 그니까 러 물을, 어, 거기 20cc면 20cc 분량만 열어갖고 하면은 20cc 물을 그 약성이 싹 빨아먹는다 이거야. 안 떠요. 쪽바람 우버리는데 뭐뜰게 어디 있어요? 뜨고 자식가 어디 있어요? 다 바람 우버리는데. 열이 조금 가해지면은요, 한 2, 3일 되면 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싹 바람 묻고 보송. 그 대신에 고그 양보담도 약한 1, 20%더 물을, 그니까 물은 반드시 싸구려 물을 쓰시라. 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좋은 물을 쓰시라. 꼭 같은 양으로 이 물이 제로마침 들어가는데 그 제로무게마침 고리스 물을 열아 이 얘기야 거기에다 열어가고 바로 시킬 때는 아니다 이거지 설탕무게하고 그 전체 물량하고 다 합한 양의 물을 부라 이거지 고리스 물을 첨가하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물 중에는 지금 그 물을 받으면은 좋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잡풀하고 싸우는데 가장 애물단지 중에 하나가 한삼등굴입니다. 이 한삼등굴은 굉장히 사포닌 성분도 많고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러한 그어 성분의 수분이 많은 식물입니다. 그다음 이 식물을 여러분들 물을 어떻게 채취하냐는 것들문은 보통 한삼등굴이 사는 거는 개울가라든지 습지가 많은 습한 곳에서 이한삼등굴은 엄청 범람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스피아깡을한두개 들고 가가지고 한삼등굴 줄기를 한 2m 내지 3m 끝을 잘라요. 자른 그 끝을 그저 물통에다가 여러 가닥을 잘라갖고 집어요. 집어내갖고 다른 벌레 못 들어가게 구멍만 딱 막아서 한 4, 5일 놔두면은 한바퀴수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들으다가이 바로 액을 만들면은 기가 막힌 어? 바로 효소 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면 여러분들이 오이라든지 아그 호박이라든지 아, 수세미라든지 어떤 덩쿨 식물이라도 덩쿨 식물이 밑에 세력을 많이 받아갖고 치솟을 때는 위에 자르면은 수분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분을 받아가지고 발효액을 만드시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덩쿨 식물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왜이 덩쿨 식물의 수액이 우리 몸에 기가 막히게 좋냐 할것으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행위 중에 제일로 빨리 상하는 거. 빨리 곰팡이가 쓰고, 빨리 냄새가 나고, 빨리 부패가 돼 버리는 음식일수록 우리 몸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 마침 미생물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빨리 점령을 할수 있는 그러한 소재의 식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잘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빨리 미생물이 침범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즉 우리가 만드는 모든 바로 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세미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그 물, 그저 받은 물을 한낮에. 딱 받아갖고 태양에다가 잠깐만 놔봐요. 3시간 미는 상합니다. 3시간 미는 벌써 냄새 나기 시작한다. 크, 그 마침, 급격하게 변질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유라든지 저런 거를몇 시간 놔놓아도 그리 빨리 안 상해요. 우유 같은 거 이런 것도. 우유가 빨리 상하는 줄 알지만은 그러한 자연의 수분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못 따라간다는 것을 미생물이 그마침 빨리 점령을 못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에헤, 항시 머릿속에 상기해서 자연을 상대를 하면은 그마침 어, 이득을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발효라는 이저그 효모 효소의 그 미생물은 참말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그 증빙할 수 있는 기구 만장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미생물의 세계입니다. 제가 지금 전 강의에 독버섯을 가지고 바로 액을 만들어서 제가 실험을 통해서 제가 먹었다는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 마침 천없는 독이라도 바로를 시켜서 어떤 순화의 과정을 거치면 독을 잡아먹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그 독을 중화시키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를 관리하는 모든 미생물이 관리를 안 해주면 지구는 극혜히 사람 손에 의해서 그냥 망가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나쁜 짓을 지구를 행해서 저지를 놓더라도 이 미생물이 원상복귀를 딱 시켜주는 겁니다. 그마침 이 미생물의 역할이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정말 허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버리고 무신 뭐 농약이라든지 험한 야채에 묻어오는 이런 쓰레기를 하수가를 통해서 버려지지만은 이것이 바다까지 흘러가는 사이에 거의가 다한70% 80%는 정화가 돼서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때문에은 우리가 지구는 망가져서 어? 우리가 살지 못하죠. 암에 지구가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최고 악질이 사람인 겁니다. 어?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망가뜨리는 어? 어떤 그러니까 지구가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의 아메바 같은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행위는 내 옆에 있는 이러한 미생물이 해결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기층 속에는 내 입이나 눈이나 호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호흡기를 통한 영양분이 대단한 겁니다. 이왜 사람이 안 먹고도 며칠씩 사는 이유는 대기 속에 있는 이 영양물을 호흡을 통해서 소 우리 어장 속에 들어가면은 그 기능이 미생물로 변해서 우리가 열흘 산다 한달더 산다 뭐 어떤 그런 그 존재성을 가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 알아요. 식물은 호흡 기관이 어디에 있냐를 같으면 이파리 뒷면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을 줘도 식물에, 위에 우에, 이파리 위에는 백날 줘도 영양분이 한 방울도 식물이 안 먹습니다. 반드시 영양분을 식물한테 줄 때는 이파리 뒷면에다가 여기에다가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스프리를 해도 뒷면에 뿌리를 위에 덩어리 역에 백날 해봐야 영양분은 흘러서 땅으로 다가 버리는 거지, 절대적으로 영양분을 안 먹는 겁니다. 이 뒷면에 현미를 보면은 수많은 공이 구멍이 쫙거무질 것이 되어 있는 위에 피막을 딱형성해 가지고 숨속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기 중에 있는 이 영양을 골로 호흡을 합니다. 하면은 덩어리에 있는 여기에는 광선을 딱 받아 가지고 여기 이 덩어리 여기에서 광합을 시작하는 겁니다. 광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잎 뒷면에서 빨아들이는 이 영양분이 땅 밑에 있는 뿌리에서 순환을 도는 겁니다. 땅은 또 어떻게든 영양을 얻으면 우리가 식물을 키울 적에 그와 같은 물을 주고 뭐 하고 영양분을 주고 뭐 고급 영 잘한 것 똑같은 겁니다. 그 고급 영양제를 주면은 그 영양분을 식물이 바로 빨아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영양을 준다 해서 식물이 먹고 금방 식물이 기분 좋아지는 게 절대 입니다 식물도 좋은 영양제를 주면은 좋은 토양이라는 것은 이 안바이가 조가리 조가리 조가리를 분해 돼 가지고 미세한 먼지까지 갈라집니다. 풍화에 의해서. 그러면은 좋은 흙이라는 것은 흙이 쪼가리가 많이 나가지고 금이 많이 가가 있는 이 흙이 최고 좋은 흙입니다. 그는 왜냐는 것 들면은 우리가 비가 오고 뭐하고 하면은 그 쪼가리 쪼가리 사이에 물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양을 딱 주면은 이와 같은 영양을 딱 주면은 이 영양을 그 쪼글쪼글쪼글 난그 사이에 영양을딱 받습니다. 그래 영양이라 그러면은 좀 점도가 다 있는 것이 영양분입니다. 그데그 점도가 그 공이 속에 딱 머물면은 그 머미는 순간에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것이 효모로 변합니다. 그래서 효소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효소를 변하면은. 뿌리가 쫙 내려가가지고 뿌리 끝머리가 그 공이에 딱요 부딪혀, 부딪히면은 그 미생물을 뿌리가 빨아먹는 겁니다. 그냥 물주면 물 빨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고 그 영양분 그걸로 빨아먹는 거, 그, 그 옆에 있는 미생물을 빨아먹는 거다 뿌리가. 그럼 그 뿌리가 미생물을 빨아먹가지고 어 줄기를 통해서 쫙 올리면 잎을 통해서 오면은 위에 강압을 하니까. 광합하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 영양하고 그래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결합을 쉽게 하고 다시 뿌리 쪽으로 또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환원을 하면은 나무가 커지면서 열매도 달리고 꽃도 피고 하는 그 작용을 그와 같이 광합에 의해서 이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회전하는 그 속에서 식물이 똥을 놓니다 모든 이 사회의 물질은 먹으면은 똥싸지 않는 물질은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똥을 싸는 것은 어떤 똥을 쌓냐 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식물이 똥이라는 것은 산입니다. 식물이 그런 광합을 하는 사이에 영양을 묶고 일어나는 사이에 강력한 산을 발생합니다. 산을 발상해서 어 이런 큰 암바위 같은 것도 막 산이 들어가가지고 부식을 시키면서 이렇게 바위가 이 부패를 썩어. 그럼 그게 썩는 거기에 풍아를 같이 이리 하고 어 뿌리가 거기에 박아가지고 어 그러한 과정을 겪는 사이에 큰 뿌리가 자꾸 자라서 우리가 바닷가 같은데 가 보면은. 큰 해송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아람들이 이러한 나무들이 이주 바위 위에다가 몸통아리는또 걸치고 뿌리는 참 밑에 가가지고 어? 사는 그러한 소나무를 여러분들이 구경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태초에 그 소나무가 씨가 팔랑가비가 뱅뱅뱅뱅뱅 돌아서 바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그 바위 틈 사이에 딱 이것이 안게 되면은 비가 온다든지 이슬이 온다든지 거기에다가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은 대기 중에 여러 가지 이런 흙이 먼지 같은 이런 가랑이 같은 이런 먼지들이 바위를 쓸고 가면은 그 틈방근 사이에 그 먼지가 덮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밤에 이슬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은 거기에 꼬꼬바이 젖지니까 거기에서 소나무 씨가 발화를 하는 겁니다. 수분이 야가 하면은 그 소나무가 살기 위해서 거기서 뿌리를 딱 박으면은 이 소나무가 적었을 때는 산을 적기 발생하는 거예요. 산을 발생하니까 그 바위가 부실해지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사이에 계속 이게 부식이 돼서 뿌리는 커지고 파위는 벌어지고 뿌리는 계속 수분 따라서 차고 나가면은 그러한 아람들이 거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그 섬리성을 보면은 그러한 그 모든 생물들이 똥을 쌓이적에 그 똥이 피로 음식 쌓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밭에 곡식을 재배할 적에 이 곡식이 한곡식을한 군데서 오래 재배하면은 농사가 잘안 되지요. 그거는 식물이 한 곳에서 오래 살게 되면은 영양분을 계속 빨아먹고 바람는 사이에 똥을 싸자치니까 이놈의 똥이 갈대가 음서서 땅이 노화하는 겁니다.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산성화가 되니까 거기에 어떠한 식물을 심어도 식물이 잘될기가 없지요. 그러니까 산성화가 된그 흙에다가 알칼리 비료를 흩어 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알칼리 비료 정도는 정말하면 유기농이나 해고 부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어 어, 해가지고 바로씻그서 어, 뿌려주고 경운기라고 갈아제치고 이렇게 땅을 푸지푸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땅을 푸지푸지하게 만들어주면은 거기에는 왜 그렇게 만들어요?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미생물이 있어야 미생물을 식물이 잡아먹고 어, 건강한 식물로 자라기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미생물 잘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그 자연의 섬유성을 보면 이한 것이 사람이 못을 갖고 이리 찔러도 땅이 1cm가 안 들어가는 그런 딱딱한 땅도 그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부엽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볼 박스 저것이 벌풀로가 맨든게 돼가지고 저것도 딱딱한 저기에 풀칠을 해서 안에가 하공이 들어가가지고 저 상자를 만들었지만은 저것도 물을 주고 비를 맞히고 하면은 저것이 수분을 먹어가지고 저것이 물렁물렁해지면은 저기에 미생물이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저기에 침범을 하면은 그 딱딱한 것도 1 년만 거기에 볼박스를 채 놓고 이렇게 가만 놔두면은 일년 이후에 가서 들기 보면은 거기에 지렁이도 있고 군병이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딱딱한 1 c m 가안들 가든 그 딱딱한 흙이 부질부질해져 있어요 이미. 그거는 누가 그렇게 부질부질하게 만들느냐? 사람이 그렇게 부질부질하게 만들라 해도 그 마침 부질부질하게 되지 않습니다. 미생물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 마침 우리는 그 자연의 섭리를 잘 생각해보면은 어? 미생물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효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 주변을 지키고내 주변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역할 분담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 미생물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천만 분을 대표리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지 바로액입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그와 같은 지구의 지킴이가 즉 미생물인데 미생물도 종류가 여러 수만 가지입니다. 미생물의 종류가 그럼 미생물끼리 전쟁을 붙여서 이기는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어서 먹는. 공법까지 지금 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 강의에 친화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지만 은 그와 같이 산에서 나는 친화물과 밭에서 나는 친화물과 온실 속에서 나는 친화물이 성분 자체가 다르다 크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산야초의 우리의 그 기능 있는 그러한 약초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갖고 지금 좋단다고 지금 저, 저 먹고 약본지뭐 쌍화탕인가 저거 하죠. 저거 나는 어떤 식으로 생겨 저 약초가 과연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했는가가문제란 얘기죠. 저게. 내가 보기에는 그 약초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생산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가 있을 동말통 하다고. 거의 다 중국산 수입.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약자를 해서 그냥 이게 이름만 좋지. 예? 아까 지난 물랑 마찬가지로 그냥 이름만 좋지. 이것이 과연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몸속에 나쁜 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는 기능성 식품이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제 강의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심미 안에 파악하라는 얘기지 내 강의를 여러분들이 100% 믿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믿을 만한 게 없다니까요. 이 사회에 그는 내가 이러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기를 해주는 거는 스스로 자기의 신미 안에 의해 가지고 내 건강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칙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내가 어떤 약재 여러분 그 지금 돌리는 그 책에 보면은 몸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고쳐집니다. 그나 러그 약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첫째는 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우리가 기농 학교 학생들을 내가 쭉몇 년간 가르쳐서 배출도 시고 이래 보지만은 기능하러 온 놈들이 가만히 보면은 제대로 정신머리가 백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목적에서 그 기능을 하는가 그거를 내가 강의를 하면서 이와 같이 강의를 하면서 가만히 얼굴로 봅니다. 보면 벌써 얼굴에 포음에쌍 나와요. 저양관 목적은 따로 있어. 그 기농을 배워서 고향에 가가지고 기농의 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그 졸업장만 있으면은, 내한테 강의 들은 그 졸업장만 있으면은 정부에서 싼 이자 연삼입니다 연삼리가 5억 까지 지원이 됩니다. 어? 10년 거치 20년 상한 공짜 아니까 그와 같은 우리나라 농수산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맛을 알고 그돈 땀을 올라고 어? 그 와서 강의 듣는 거지. 그러니까 강의 하는 거 보면은 강의 들을 생각 안 하고 졸고 누우 자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와 같이 생각이 따로 있는 사람은 그돈 그 받지도 못할 분들은 절대적으로 그돈 받아도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중간에 사바르지고 많은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이것이 기농이라는 것은 인입니다 말이 기농이고 말이 농사지, 그게 하기가 수, 20, 30년간 공무원이나 직장, 고급 공무원으로서 고급 직장 생활을 하다가 기농한다 갖고 시골에 와가지고 삽자도 한 이틀만 파보라 그러지. 태방이라 도망가 버리고 말아.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도라지를 내가 2000평을 갈았습니다. 도라지 2000평을 심어 씨를 뿌렸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내가 하는 강의에 씨 뿌리는 공법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파종법을 사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농사를 그 중에 진 사람도 있어. 자기가 몇십 년을 농사를 지도, 우찌 교수님은 농사꾼도 아니면서 이런 공법을 어떻게 알아서 그와 같이 파종을 하는냐이 얘기. 야 어? 근데 그러한 섭리는 자연의 섭리를 알면은 안 가르치줘도 스스로 터득하게 돼 있어. 그게 자연의 철학이야. 어? 여러분들이 무병 장수하고 병이 있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나는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고 빌빌하고 일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 미칠 지경이야. 어? 시간이 뭐 거의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저 지금 어 아주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빨리 알면은 그 마침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좀더 도움이 될 거니까. 그 도움되는 여러 가지 그 식사법에 대해서 뭔 식물이 내 몸에 잘 맞는 건지 그거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건강식을 하실 것을 제가 요령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은 체질을 사체질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체질을 먹는 음식들이 사체질이 똑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전혀 달리 먹어야 될 체질이 네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체질이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이 색깔도 여러분들하고 그 체질하고 맞는 색깔로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택도 없는 색깔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택도 없는 색깔을 입고 있는 사람은 계속 몸이 피곤한 겁니다 어? 이런 것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앞으로라도 자식들이나 남편한테라도 그러한 공법을 집안에서 실험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행위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장수하는데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아르케 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사체질 중에 에, 소고기가 맞는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가 맞는 사람이 있고 닭고기가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까지 소고기라 그러면은 네네 할것 없이 다 먹어왔습니다. 아 어? 그리고 또 돼지고기는 좋든 나쁘든 가격이 좀 싸고 그거 하니까 무조건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무조건 이팀저팀딸리 대면서 소주라든지 막걸리하고 돼지고기를 먹어온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어떤 물질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실험을 하고 잡수면은 금방 본인이 아 이게 내한테 맞는 식품이구나. 지금까지 안 맞은 식품을 내가 먹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심달가지 없이 척척 부러지고 안 맞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음식이 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공법이 있나 하는 것들면 오른손에다가 아령. 그운동한 아령이 있죠. 쇠뭉치쇠뭉치를 오른손에다가 잡고, 왼손에다가 그저 음식을 이저 자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왼손에다가 음식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그래 왼손에다가 음식을 어 잡아 가지고 아령 진 손하고 눌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눌려보면은 아령 무게 마침. 힘이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것을 축축 쏟아져요. 안 맞으면, 어? 그리고 맞으면, 아린과 같이 힘이 꽉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그 운동하는 아령을 한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다가 어떤 음식이든지, 왼손에다가 이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 눌려보세요. 눌려보면은 손을 갖고 옆에서 두끼리 치면은. 죽깔리면은 오른손에 아령이 들었을 때죽 깔리는 수가 있어요. 그는 전혀 안 맞는 거고, 어느 정도 힘이 주면서 안 깔리면은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아주 쭉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도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저 옷을 한닭 벗고 이저 먹고 오른손에다가 아링을 금지고 왼손에다가 붉은 색깔이라든지 검은 색깔이라든지 자기 맞는 색깔을 입고 있는 옷들을 갖추 갖추 이래 해보면은 안 맞는 색깔이 자기 몸에 그는 거는 손을 치면은 손이 팡 내리지 않습니다 충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가해지는 물질은 자기 몸에 맞는 거고, 힘이 안 가해지는 물질은 몸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이 체질이 자체를 어 구분이 됐을 적에 제가 어 다음 강의 때 소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음향이 어느 음향에 속하는지 저 자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 주에는 내가 무슨 체질이라는 것을 그 파악할 수 있는 어그 실험을 통하고 거기에 소양인이 잘 맞는 음식, 소양인이 안 맞는 음식 요거를 제가 프린트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쭉 논아줄 테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프린트된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음식을 어 골라서 어, 어 잡수시고 또 피하는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와 같이 하면은 어 첫째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자연의그 위치에 따라서 스스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몸에 안 맞는 거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를 한다든지 또 머리가 무겁다든지 그거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어 본인 자신의 기능에 그 제재가 되는 그러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프린트돼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는 자세한 그러한 음식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스타일만 여기에 제가 기록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양인이나 소양인이나 태음인이나 소음인이 <laughs> 그 성격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막뭐 요런 것만 그리고 이런 체형은 어떤 질병이 대체적으로 많다 는 요런 것만 갈라 해 놨는데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다 강의의 밑에 적게끔 제가 어~ 프린트를 해서 논화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작해 가지고 어~ 활용을 하면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그~ 도움이 어~ 걸로 사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봄철에 최고 그~ 최고로 지금 많이 그 나오는 식물 중에 하나가 쑥이잖아요. 쑥. 근데 지난 번에쑥 강의를 하다가면 동아리를 했을 거예요. 어? 그쑥 강의가 다안 됐죠. 그래서 그 동아리된 쑥 강의를 어, 보충해서 시간을 혹이 몇 페이지죠? 7죠페이지 71페이지? <laughs> 그래서 이 숙은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서 아그 어,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전래된 유래가 많이 어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쑥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이 쑥을 즐기고 좋아했는지 어, 어떤그그 그 집안에 아기를 놓는다든지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다든지 하면은 마른 쑥을. 새끼를 꽈 가지고 거기에다 쑥을 쭉 끼어서 대문 위에다가 이렇게 쭉 걸쳐 놓습니다. 이 걸쳐 놔서그쑥 행에 의해 가지고 어 잡귀신이라든지 잡병이라든지 우리 집안에 나쁜 우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방비하는 그러한 유래까지 쑥의 문화가 우리 에, 국민들한테는 어 좋은 그러한 어, 식물로 젤라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쑥은 어, 어느 정도 우리 몸에 기중하게 소요돼 있느냐 그기다면에는 실질적으로 이 비타민 부, 분야가 A, B, C, D까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저쑥 속에는. 그래서 쑥은 또 이렇게 다 좋지만은 이 남성들 한테는해로운기도한 가지가 있어. 이게 쑥은 우리 몸에 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 잡숙게 되면은 피를 맑게 해 가지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러한 그 성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피를 맑게 하고 어, 이 피를 원활하게 이 환원을 시키고 이러면은 어디에 나쁜 부분이 있냐는 것보면 특히 남성들한테는 그 정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력 감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헌상에 그 보면은 그래서 주로 이 정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절이잖아요.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주로 쑥국이라든지 뭐 쑥을 가지고 오만 요리를 다 먹는 것이 어절 문화의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쑥을 어, 어, 남성들은 적량을 먹어야지 너무 과하게 많이 먹으면은 안 좋아요. 왜냐 그면은 옛날에 제가 학교를 다닐 적에 서울서 시골에서 이 서울에 학교를 다니면은 부모들이 어, 자식 건강을 위해서 방학 때나 어떤 거석에 내려가면 쑥을 뜯어가지고 부모들이 도구통에다가 찧어가지고 집을 내가지고 한 사발씩 자식들한테 먹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쑥을 먹으면 입맛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이 쑥을 그 마침 창복을 하게 되면은 정력은 아주 빵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완전히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마침 치명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이 쑥에 들어있는 코코민이라는 그런 성분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쑥은 좋기는 좋지만은 피를 너무 맑게 해도 사람이 사람한테는 안 좋다, 크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그쑥 부분에는 그 오메가3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쑥을 즐겨 많이 잡수실 때는 반드시 오메가6를 곁들여서 드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쑥을 오메가6 속에는 주로 의 거석을 찌는 것같면은저그 옥수수라든지 뭐 돼지 고기라든지 오리 고기라든지 어 이러한 어 고기들을 곁들여서 드시면은 상당한 활력을 찾으면서 근육 발달에 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쑥이고 그리고 이 쑥은 아 어디까지 좋은 역할을 하냐를 같으면은 당노라든지 그 여드름이라든지 그 무좀이라든지 이 쑥을 쑥물을내 가지고 진하게내 가지고 그 쑥물에다가 여러분들 발무좀이라든지 손무좀이 심한 사람은 이거 하루 뭐한 30분도 더 1시간 정도 담갔다가아 이렇게 세척을 해주면은. 그쑥 속에 들어있는 그살균 얘기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초입에는 그 쑥을 가지고 무좀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음, 좋은 약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리고 이 쑥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뭐냐 할것 같으면 쑥을 가지고 안 해먹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새에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새숙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요새숙은 좀, 이런 봄에 나오는 것 보다 키가 좀 크고, 너풀너풀하게좀 그늘진 데서 큰 거를 여러분들이 채집을 해가지고, 딱 가져와가지고, 찹쌀가루 50%, 밀가루 50%에다가 이거를 물에 좀 질병하게 적셔서, 튀김을 한번 해 잡숴보세요. 튀김이 아주 뭐그쑥행과 동시에 에그 대신에 여기에 이걸 튀길 적에 함초 가루를 섞어서 이걸 튀기면은 엄청 고소하고 이 조미료가 즉 말하자면은 배합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강간하게 쑥 맛을 한결 어 돋구는 그런. 어 행의 맛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은 그 동맥경화나 고혈압이나 어 냉증, 피부염 어 이런데도 굉장한 그 효능을 보고 그리고 목욕을 할때이 숙을 어 믹사에다가 싹 갈아가지고 생 숙을 갈아가지고 목욕탕에다가 어 삼배 주머니나 이런데 쑥을 갈아 여으면은 여가지고 목욕탕에다 울리면은 쑥물이 파랗게 우려나면서 쑥향이 굉장히 좋으면서 뜨끈뜨끈해 그 거기에 피로를 풀면은 피로가 몇곱 이상 빨리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쑥향이 몸에 이쪽 깊이 빼어들면은 기분이 머리가 무거웠던 미리가 해변해지면서 굉장히 그 쾌활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에그 숙의 목욕법입니다. 그리고 또이 숙은 여러분들이 아토성 피부 있는 사람들은 이 숙물을 어 갈아가지고 아토성 피부에다가 마사지를 할 적에 거기에다가 목초액을 조금 섞어서 아토성 피부에 마사지를 하면은 가려움증도 없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허염을 보고 또 아토성 피부가 심한 분은 이거를 어 쑥을 말린 거를 이부자리 밑에다가 깔고 그 위에다가 삼배 이그 이불을 이를 덮어서 그 위에다가 어그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아 어, 제가 보기에는 한 15일 정도 하면은 가려움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 마침 이 숙은 살균력이라든지 피부를 정화시키는 효능이 특출한 식물이고, 여기에 숙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내가 쭉 써놨는데, 숙이라 그러면은 똑같은 숙이 아닙니다. 이쑥 종류를 저기 이제 여러분들이 쑥 크면은 쑥이 뭐 한두 종류 있는 걸로 아시지만은 쑥 종류가 이렇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쑥이 우리가 인진 쑥잘 아시죠. 그리고 인진 쑥은 정말 이 살균력이 굉장히 좋고 소화력이 좋고 입맛을 어 갖춰내는 데는 아주 인진 쑥은 일품입니다. 그리고 이인진숙을 가지고 여러분들 발효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은 정말 위장병 나신 분들 소화 안 되신 분들 밥 먹고 나면은 저 이~ 명치 뱀비치 더부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인진숙을 발효액을 만들어서 드시면은 즉효로 그것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진숙은이 살균력이 일반 숙보다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시골 같은 데서 소 같은 거를 키우다가 소가 새끼를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인진숙을 갈아가지고 전종병에다가 인진숙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막걸리를 조금 넣어가지고 전종병을 팍 돌려가지고 새, 소 입에다가 확 집어 여면은 물이 뱅 돌면서 소 목구멍으로 차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3일간 먹이고 나면은 소가 비실비듯한 소가 입맛을 타시면서 뭐 잡아진 소도 벌떡 일어난다는 이러한 어그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침 쑥은 어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쑥을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잘 만들어서 어, 오랫동안 상비 음료수로 쭉 마셔주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시면은 어, 이것이 아카메로 정력도 감퇴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대신에 힘은 무진장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빙패를 없애기 위해서. 발효액을 만들어 가지고 미량으로 조금씩 이렇게 에그 하루에 한두 번이나 한번 정도 쭉전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마셔 나가면은 첫체 서로 얼굴 빛이 달라지면서 항시 지부둥한 집안 식구들의 인상이 맑아지는 그러한 어 행상을 만끽하게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마침 이 쑥은 우리의 그 정신을 맑게 하고 어 아주 우리 조상님들로부터서 전래되어 오는 식품 중에 최고 식품으로 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그리고 아까 쑥 튀김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 함초 가루하고 섞어서 술안주라든지 뭐 맥주 안주라든지 그리고 반찬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 어린애들 밥잘안 먹고 그뭐 상당히 그 식사에 고민하는 부모들은 이쑥 요리를 잘해서 이거를 그리고 디길적에쑥 냄새를 조금 싫어하는 어린애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다가 된장을 조금 저 가미를 하십시오. 해서 이걸 튀김을 하면은 아그잡내가싹잡혀지면서 아 굉장히 고소한 어 <laughs> 과자식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그 즐겨 먹게끔 할수 있는 것이 예 우리가 쑥요리 법입니다. 그리고 이 쑥을 가지고 국을 만드는 공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안니해도잘 아시라고 생각하고 수국에 어 대한 그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한 10분간 받아주고 오늘 강의는 끝나고 하겠습니다. 특히 어, 그 쑥은 소양인한테 무진장 좋습니다. 네, 쑥. 아 쑥도 아니 아니 쑥이 아니라 육모초가 그리 좋습니다. 보면 제일 밑에 저렇 있는 쑥 대중 쑥푸는 거 있죠. 이것이 일반 쑥입니다. 대중 쑥 푸는 거. 그리고 쑥은요 여러분들이 봄에만 좋은 게 아니고 가을에 좀 키가 크고 쑥꽃 이필때 있잖아요. 그때 잘라다가 말려서 쓰는 것이 가장 그 효능적입니다. 그러면 그 땅까지 봤자. 인준숙은 소화력에 굉장히 좋고, 어, 몸에 그 입맛이 사람이 없고 짜증이 나고, 소, 소 같은 것들이 새끼 놓고 뭐 일을 많이 시킨다든지 이러면 은 소가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먹이면 은 소가 음, 그 소죽도 잘 먹고 힘이 바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 동물과 비슷한 그러한 어, 역할을 하니까 어, 그와 같이 인진쑥을 그러니까 봄에는 인진쑥은 여러분들이 길가 다니다가 길에 칡부 치가고 인진쑥 그 먹고 갈아서 파는 거 있죠 그거를 한두병씩 사다가 어, 이렇게 며칠씩 놀아 근데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일년에 딱한 두 선후병식이만 먹어 놓으면 뭐 건강관리하는데 일절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어요. 주로 인진석이 많이, 계곡 기, 높은 산에는 인진석이 거의 없어요. 계곡 같은데, 천변 같은데, 강둑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있고, 또 고속도로변이나 길가에 이놈이 많아. 그래서 고속도로나 길가에 있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거는 공해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것을 채취하다가 여러 가지 약재로 사용하면은 오히려 안 먹는 것보다면 더 못합니다. 네, 좋지요. 그 자욕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에 치질 뭐그 수치질 이 있는 이런 사람들. 암치질같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아~ 굉장하게 이~ 저~ 인진쑥이 좋은데 이 인진쑥을 가지고 어~ 그~ 찜질하면은 그~ 치질이 피가 금방 먹고 어~ 굉장히 치료력이 좋은데 제일로 수 치질은 이~ 그~ 인진쑥을 어떻게 해서 수 치질 치료를 하냐를 겉으면은 여러분들 아~ 그 과자점에 가면은 사탕, 끄끈끄끈하게 해야 고이 둥그름한 거 있죠. 저손 설탕만 갖고 만든 거. 딱딱한 거. 씹으면 바삭바삭해지는 거. 바깥 사탕 말고. 어, 옛날에 왕 사탕 푸는거 있어요. 요거를 매달 구해가지고, 이것을 매달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조금 붓고 요런 냄비에다가 녹여요. 녹이면은 이것이 기름하고 휩히면서 지글지글하니 끈적하고 만 물려시 됩니다. 거기에다가 쑥을 인진쑥을 대는 말고 그저 잎팔이만 훑은 거를 가루로 내. 가루를 내 갖고 가루 양이 좀 많이 부드럽게 해 갖고 이거하고 이게요. 이게. 이게 가지고 이거를 환을 다시 만들어 이거를 환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어, 너무 커도 항문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환을 만들어가지고 항문에다가 밀겠습니다 어 그러면 쫄쫄좀 빨아먹다가 항문에다가 딱 내서 힘을 싹주면쏙 기들어가 그래가지고 어, 이 암치질은 그거 한세알 내지 네 4알, 알만 딱 녹여내면은 100%낫습니다 피가 빤스에 벌거이 묻어나오고 이런 사람도 그거를 딱 여면은 그 다음 날부터 피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딱 항문 속에 여면은 근질근질근질하니 그그 주변에 있는 그 돌출된 부위가 상이라고 어 근질근질근질하니 그러면서 거기에 황생액이 대단하기 때문에 치료를 그리고 그 설탕을 묻은 그걸 사탕을 항문이야 여 놓으면 은 빤세 설탕이 막 기나와 가지고 묻을 당싶 부죠. 일절 안 묻습니다. 하나도 안 묻습니다. 끈적거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설탕에다가 버무려면은 뜻대로 거기. 동글동글한 조청은 끈적하니 물러가지고 그게 되질 않아요. 이 땅땅 이 안에 들어가면은 항문 안에 들어가면은 입에서 빨아먹는 식으로 조금씩 녹아야 되거든요. 조청이라 돼 있는 거는 다 한때 몰라 끈적하게 해가지고 밖으로 퇴출되기 쉬워. 그렇기 때문에 왕설탕을 둥글은 그걸을 반드시 구해가지고 도시에는 그 구하기 힘들어. 시골 장 같은데 가면은 구할 수가 있어. 완사탕 그거를 기름을 조금 넣고 이리 가지고 뜨뜻하게 너무 뜨겁게 하면은 타. 이렇게 그러니까 뜨끈한 일로면 그게 녹아요. 녹으면은 그거다가 쑥가루를 그 인진 쑥가루를 두 품겨 갖고 다시 비비 가지고 환을 다시 만들어. 그 그러니까 환이 만들 때 끈끈한. 그러면 쌀가루라든지 이거 밀가루 같은 걸 조금 그걸 해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만들면은 완전한 원자세의 그 왕설탕을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자국이 항문에 딱 알맥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많이 만들어 놨다가 그 누가 그 지질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두 알씩 줘서 나사봐요. 얼마나 쾌감을 느끼는지 몰라요.